사자가 불길하다고 해요. 첫 번째 문법은 간접화법, indirect speech입니다. 간접화법은 예를 들면 사자가 불길해요 라고 말했어요 를 사자가 불길하다고 말했어요의 폼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어의 간접화법은 동사와 형용사가 바꾸는 법이 달라요. 동사는 기본형, 오리지널 폼에서 다 앞에 받침이 있으면 플러스 는다고 하다, 받침이 없으면 느다고 하다. 형용사는 플러스 다고 하다예요. 그리고 있다 없다도 플러스 다고 하다예요. 예를 들어 먹다는 먹는다고 하다, 가다는 간다고 하다, 불길하다는 불길하다고 하다, 있다는 있다고 하다. 간접화법은 과거와 미래, past와 future도 쓸 수 있어요. 동사와 형용사 모두 과거는 plus at, at 했다고 하다, 미래는 plus 을 거라고 하다. 그래서 먹다의 과거는 먹었다고 하다, 가다는 갔다고 하다, 불길하다, 불길했다고 하다, 있다, 있었다고 하다. 먹다의 미래는 먹을 거라고 하다, 가다의 미래는 갈 거라고 하다, 불길하다는 불길할 거라고 하다, 있다는 있을 거라고 하다. 어때요? 조금 복잡하죠? 이 문법은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confuse 할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를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세요. 불규칙, irregular도 있으니까 잘 바꿔보세요. 주다, 줬다고 하다, 준다고 하다, 줄 거라고 하다, 밟다, 밟았다고 하다, 밟는다고 하다, 밟을 거라고 하다, 쓰다, 썼다고 하다, 쓴다고 하다, 쓸 거라고 하다, 꽂다, 꽂았다고 하다, 꽂는다고 하다, 꽂을 거라고 하다, 깎다, 깎았다고 하다, 깎는다고 하다, 깎을 거라고 하다, 부르다, 불렀다고 하다, 부른다고 하다, 부를 거라고 하다, 가리키다, 가리켰다고 하다, 가리킨다고 하다, 가리킬 거라고 하다, 떨다, 떨었다고 하다, 떤다고 하다, 떨 거라고 하다, 불다, 불었다고 하다, 분다고 하다, 불 거라고 하다, 조심하다, 조심했다고 하다, 조심한다고 하다, 조심할 거라고 하다, 불길하다, 불길했다고 하다, 불길하다고 하다, 불길할 거라고 하다, 덥다, 더웠다고 하다, 덥다고 하다, 더울 거라고 하다. 이제 다음 대화를 간접화법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면 수피카 씨가 돌잔치에 가서 돌잡이를 봤다고 해요. 아기의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고 해요. 잡는 물건마다 의미가 있다고 해요.
아기가 실을 잡으면 오래 살고 연필을 잡으면 나중에 공부를 잘할 거라고 해요. 사자가 불길하다고 해요.